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회화 미국 드라마 18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미국 드라마 시청할 때 쉽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4번까지 14개 문장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o. 1. How do I look? 내 모습 어때? No. 2. I got a promotion. 나 승진했어. No. 3. We have no time to waste. 우리 낭비할 시간 없어. No. 4. Be quick on the uptake. 이해력이 빠르다. No. 5. Why do you say that? 너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No. 6. Can I ask you a question?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No. 7. Show no sign of regret. 후회의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No. 8. Totally deceived me. 완전히 나를 속였어. No. 9. I'll do everything to make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No. 10. Point by point. 하나씩 하나씩. No. 11. Easier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쉽네. No. 12. Doing this for me. 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건가요? No. 13. I'm speechless. 할 말이 없다. 말문이 막히네. No. 14. Chances are slim.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의문문 보겠습니다. 1번 보면 how 의문사 띄어버리면 두루 시작한 일반 동사 의문문입니다. Do I look? 내가 뭐하게 보이니? How do I look?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내 모습 어때? 그리고 5번으로 가면 마찬가지 의문사 y 띄어버리면 도로시 일반 동사 의문입니다. Do you say that? 내가 그렇게 말했니? Why? 너왜 그런 말을 했니? 그리고 6번으로 가면 이번에는 조동사 can으로 시작한 조동사 의문문입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1번, 5번, 6번은 의문문 형태입니다. 그리고 3번 보면 이번엔 투부정사인데요. To wait. 투부정사가 앞이란 명사 time을 꾸며줍니다. 낭비할 시간. 그리고 9번에 가도 투부정사가 보이죠? To make.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동사 to를 꾸며줍니다. 목적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동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하기, 뭐뭐하다, 목적을 나타냅니다. T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겠다. To make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11번으로 가면 이번엔 비급 형태입니다. 항상 문장에서 than이 나오면 앞에서 비급 형태를 찾고요. 해석은 뒤에 거보다 더 뭐뭐하다 뜻입니다. easier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다. 그리고 동사 활용 형태인데요. 이번엔 동사 get이 쓰였고요. 이때 get은 어떠란 뜻이죠? I got a promotion. 승진을 얻다, 승진했다. 그리고 9번에도 두가 나오고 12번에도 기본 동사 두가 나옵니다. 9번은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다. 12번은 do this, 이것을 하다. 그리고 13번과 14번은 그냥 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13번, I'm speechless, 나할 말이 없다. 14번, chances are slim, 가능성이 희박하다. slim이란 단어는 날씬하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뜻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5번인데요. 이 표현은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how no sign of, 뭐뭐할 표시를 보이지 않다. 1번부터 14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몇 가지 간단한 문법들 알아봤습니다. 통째로 외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한 문법은 이해하시면서 외우면 좀더 오래 기억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벌써 10개씩 18번째는 180개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늘어납니다.